조금 전에 선보여주신 타이틀곡 360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어떤 곡인지,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셨는지. 예. 저에게 쏟아지는 그런 스포트라이트와 그리고 저만의 가진 그 장점과 매력을 표현한 자신감을 표현한 곡입니다. 그래서 되게 강한 느낌의 그런 섹시함을 보여주는 곡인 것 같습니다. 360도, 예, 그렇습니다. 어느 방향, 어느 각도에서 바라보셔도 뭐 자신 있다, 예. 네, 다방면에서 봐도 뭐 섹시하다, 뭐 자신이 있다, 예. 네, 그런 의미의 곡입니다. 자신감과 자부심이 예, 느껴지는 그런 곡일 것 같습니다. 이 킬링 파트와 포인트 안무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. 예. 네, 포인트 안무는 360을 표현하는 360 제거라는 부분인데 좀 좋아요. 네. 네, 그 어떻게 그 부분을 지금 한번 다시 공개해 드릴까요? 네, 부탁드립니다. 네. 360 네. 360 아. 아. 네. 손으로 그 숫자로 표현해 주신 거. 네, 네, 맞습니다. 네. 360 네, 아주 좋습니다. 그리고 그 중간에 후렴 부분에 똑똑똑 노크하는 듯한 장면도 있더라고요. 아, 네네네, 이렇게. 어디 들어가는 건가요? 똑똑똑 하고. 너를 위한 포즈. 아, 우리 매일의 마음속을 네. 노크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좋습니다. 예. 그리고 그러면 지금 포인트 안무의 그 장면들이 또 킬링 파트인 건가요? 네, 그렇습니다. 지금 제가 생각하는 킬링 파트? 네. 네. 상당히 많이 나오는 안무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을 포인트 안무로 선정을 했습니다. 좋습니다. 다시 한번 이제 앉아서 이야기 나눠볼게요. 우리 지훈 씨가 발매한 또 두 개의 앨범이 또 공통된 점이 있다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팬송이 또 각각 담겨 있어요. 1집에도 팬송이 있었잖아요. 영투엔티. 네. 2집에도 팬송이 또 담겨 있습니다. 어떤 곡이죠? 네, Still Love You는 이제 저희 팬분들을 위해서 만든 또 곡이고 저의 제가 뭔가 사랑하는 그런 의미를 담은 그런 느낌의 곡입니다. 네. 우리 지훈 씨에게 메이가 바로 사랑하는 존재죠. 그저 뭔가 서로의 산소 같은 존재죠. 네, 없어서는 안 돼. 그리고 우리 메이들의 그런 없어서는 안 돼 그런 존재를 표현하고 싶었어요.